왕같이 생겼죠. 보통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울산 사람입니다. 가수와 연기자로 요새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인국 씨와 서인국 씨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혼남이었었는데 요새 남자들 혼자 사는 방송에서 아이고. 아주 더러움의 아이콘이 방송 보셨어요 어머니? 네. 집 보시는 거 어떠세요? 어머니가 부끄러워하고 계세요. 저는 집 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고요. 네. 우산에는 나이 엄마가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주소를 가르쳐줄 애가 청소해주러 올라간다고. 원래 네. 최근에 청소한 적 언제예요? 최근이요? 마지막 네, 청소. 마지막 네, 청소. 마지막 청소. 꽤 예전... 솔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솔직하게. 근데 거의 기억이 없어요. 안 한 거. 저는 그 뒤에 있는 은영 씨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잘해요, 인국 씨. 안 그래도 아까 엄마가 은영 누나한테 우리 집 주소 가르쳐 주겠다고. 주소를 정말로. 근데 여기서 어머니 청소의 왕이 있어요. 왕이 바로 이영자 씨. 네. 아,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남도 둘이 하지만 따로 만들어요. 어머니 주소 알려주기 전에 한 번 더 네. 생각하세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네. 유승도 굉장히 많으시고 인상이 푸근하신데 무슨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아, 그건 이야기 안 할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말씀 안 하신다는데 저는 되게 당당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IMF 터지면서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셨어요. 네, 저희 집은 이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그 박스나 고철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리어카 끄시면서 지금도 하세요. 어머니가 리어카를 직접 끄으셨다고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차를 모시면서 하시는 거죠. 차로 채취? 네, 근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게 어머니는 지금 저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돈을 벌고 이게 좀 되니까 엄마 보고 그만 돌아. 내가 이제 뭐 집안의 두 번째 가장이니까 내가 하겠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 일을 안 하시면 몸살이 오신대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일을 하다가 그만두시니까. 예. 저는 이제 돈 포탈을 꺾고 다니거든요. 고등학교까지도 일하러 가면 따라갔어요. 따라가 일을 하고 야 동생도 아직까지도 같이 가면 가요, 일하러. 같이. 아, 같이. 참 멋진 엄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스러워.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생활력 예, 최고의 예. 엄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화를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딱 한 가지는 있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 학교 등교시킬 때 특유의 모닝 스타일이 있으신데 아침에 깨우는 방법이 좀 독특했어요? 네. 약간 심리 쪽이에요, 이게. 심리? 뭐죠? 일정한 톤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제 이름을 불러요. 자,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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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가. 이거 이제 그냥 끝까지 했다. 야, 그 이제. 미쳐요, 이게. 저 타는데요? 자, 그러면 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소변을 못 가리던 스타벌은 누구실지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인국 씨. 인국 씨? 미엘일 것 같지 않아? 경찰이 형님. 우리! 우리! 5살, 시도 5살. 동생이 젖을 좀 일찍 됐거든요. 응. 이제 동생을 젖을 먹으면 야는 3배를 내가 밀어내고 지가 먹는 거예요. 샘내서 그랬군요. 네, 저희가 모유까지는 뭐 엄마 예. 정이 그리우니까 그렇다지만 시를 못 가렸다는 거예요. 뭐 동생이 너무 잘 가려서 질투나서 한 거예요? 뭐. 왜? 왜 5학년 때까지? 기억 안 나요? 5학년 기억 날 텐데? 제 꿈에서 화장실 가는 꿈을 꿨어요. 소변을 보는데 되게 시원했거든요. 해보면은 정말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차갑죠. 원래 꿈에서 시원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불과 속옷과 잠옷을 다 싸서 세탁기에 넣었어요. 세탁기에? 어. 세탁기 잘했네. 넣고, 네, 물 틀면 또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냥 수건에 물 묻혀서 그냥 이... 근데 어떻게 들켰어요? 그게 완전 범죄였는데?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하는데 세탁기에 없던 노란색, 이불과 네. 잠옷과 어.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온통 노란색이고 막 이불이랑 취한 거 아셨죠, 어머니? 알지. 예. 예. 알아도 뭐 그냥 완화가 싶어 뭐 그냥 막 그래서 아. 지금은 잘 가리시나요? 아, 지금은 잘 가리시나요? 지금 그러나 지금 그렇잖아요. 또, 또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 사람이 연하한테 인기가 많으셨었다면서요? 오, 그래요? 어머니 얘기 좀 해봐주세요. 어? 어머니 어떠셨어요? 어? 아니면 어머니가 부끄러우면 인국 씨가 좀 얘기해요. 저도 한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들은 얘긴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연상연하 커플이세요. 몇 살 차인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62년생이시고요. 예. 저희 어머니가 55년생이세요. 이야, 7살 차이? 소개를? 네. 나이를 알고 만나신 거예요? 아니, 몰랐어요. 그 나중에 나이 알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한번 이미 늦었어요. 야, 놓고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하면서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천천히 갈게요. 자, 소개받은 날은 언젠데? 저도 출생일을 지금 알고. 아니, 출생일인데 궁금한데? 예, 예. 자, 어머니. 아니,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건? 인국 씨 낳고 혼인 신고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소개팅은 그 몇 월 달이었어요, 어머니? 12월 달. 12월 때. 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인국 씨가 가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인 생일이 몇 월이에요? 10월 23일. 바로 그날이네. 그날. 바로 그날. 그러면 바로 그날. 그러면 잠깐만요. 10월 23일이요? 잠깐만요. 내가 본까지 안 갈 테니까 눈 앞에 거까지. 그러니까 그날 딱 만났는데. 아니 그죠? 그날 뭐 어떻게 뭐 밥만 식사만 하시고. 보시니까 나이는 정말 상관없던가요? 연상이든 연하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있어요? 남자가 조금 많아야 돼. 남자가? 네.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러니까 남자가 좀 어리니까 어딘가 모르게 지대는 거. 애기처럼. 쉽게 말하면 애기처럼. 아빠 보고 있다 잘 얘기해라. 아, 보고 있다 상관없어. 그래. 다른 건 의심을 안 하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음식을 좀 많이 가리해. 반찬 투정 좀 하셨군요? 예. 이거 안 먹어, 이렇게 뭐. 이제 인국 씨 어머님 대단한 사실 공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 어려운 이야기. 예. 자, 어머니 이렇게 다음 스텝 볼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우리 땡땡이는 휴지 한 장으로 여자를 사로잡을 수 휴지로. 있다. 누굴까요? 휴지? 뭘 하려는. 휴지로 어떻게 하지? 땀을 닦아서. 맛을. 맛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맛을? 맛을. 은영 씨 어머니는? 니콘 같은데? 네, 나도 왜요? 네? 왠지 니콘 씨는 니콘. 휴지로 이렇게 딱 하면 비둘기가 탁 날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느낌. 서인국 씨는 그 화장실에서 대본 볼 때 휴지 한 장이면은 오늘 서인국 전문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쉴게요. 쉴게요. 좀 쉬어요. 좀 쉬어도 되죠? 예, 시메이션 축하합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서인국 씨. 이름 크게 불린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태권도? 합기도. 아, 합기도. 합기도. 아. 합기도 몇 단까지? 2단. 전국대회 나가서 한 은메달. 대단한 거네요. 어릴 때 합기도, 씨름, 그리고 중학교 때 복싱. 그리고 이종격투기. 오! 오! 아니면 격투기 같은 걸 하셨으면 학교 다닐 때 좀 약간 좀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좀 까불다가 네. 10명한테 한번 둘러싸인 뒤로 그 뒤로 얌전하게 살았어요. 아, 10대 1은 펜싱으로도 힘들지 않나요? 그죠? 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 남자인 씨가 우리가 규현 씨밖에 없기 때문에. 규현 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 늘 저예요? 잠깐만.